안녕하세요.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머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앞머리는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감이 많이 틀리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예쁘게 최대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앞머리를 자를 때 고민을 하는 게 무게감을 있게 자를 건가, 가볍게 자를 건가, 사이드를 올릴 건가, 광대를 가릴 건가, 거울을 좀 유심히 보면서 커트를 하는 편인데요. 오늘 스타일은 제가 가운데 스타일에서 시스루 느낌을 조금 남긴 다음에 사이드를 굉장히 예쁘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시스루는 누구나 다 자를 때 알잖아요. 가장 작은 면, 그리고 드라이를 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서 떨어지는 이 트라이앵글 라인을 하나 잡아주세요. 작게, 아주 작게 트라이앵글 라인을 만드신 다음에 한 요 정도에서 나는 가운데 라인이 조금 떨어지고 싶다 하는 느낌 정도의 선을 남기신 다음에 대체적으로 얼굴 선에서 조금 더 길게 자르세요. 예를 들면 한 마디 정도. 드라이를 했을 때는 1cm 정도는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잘라주세요. 저는 한 요 정도로 자를게요. 요 정도 해서 코보다 좀 드라이를 하면 요 정도 올라가겠죠? 요 정도에서 사이드를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트라이앵글 라인을 조금 넓게 펴주세요. 가이드 라인 잡는다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저는 광대 느낌을 이렇게 가린다 느낌으로 커튼 느낌이 이렇게 연결한다 느낌으로 커트를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기역자 느낌이 아닌 여기에서 가이드를 연결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긴 듯하게 잘라주시는 게 전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느낌 그대로 연결한다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길어지게 형태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연결이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트라이앵글을 조금 더 크게 키울게요. 얼굴 쪽으로 좀 당기신 다음에 가이드 확인하시면서 바로 커트라인 연결하세요. 이렇게 사이드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앞머리가 이렇게 라운드한 느낌이 연결이 되겠죠? 다른 쪽도 동일한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되시는데 크게 떠서 맞춰서 밑에 좀 더 크게 그리고 코너에 길이가 생각하시면서 좀 더 크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머리를 자르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형을 보면서 무게감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앞머리를 얇게 잘랐는데도 많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질감 처리를 좀 해주는 편이고 밸런스가 맞다 하면 질감 처리를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밸런스가 조금 무겁다, 답답해 보인다 하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질감 처리를 합니다. 질감 처리는 동일한 섹션을 동일한 라인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그 대신 중요한 게 헤나를 이렇게 잡아보시면 좀 앞머리도 이렇게 가벼운 데가 있고 무게감이 있는 데가 있어요. 질감 처리를 할 때는 무게감 있는 데 위주로만 찾으세요. 무게감 있는 데 주위로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만 되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머리가 연결된다 느낌으로만 체크해 주시고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무게감 있는 부위만 이렇게 살짝만 질감 처리해주세요. 고민을 하실 거예요. 시스루 느낌에서 이렇게 양을 약간 잡았는데
조금 내가 실수로 느낌이 조금 무거워 보일 때가 있어요. 무거워 보일 때는 그냥 라인을 최대한 평평하게 피세요. 이렇게 핀 다음에 끝에만 살짝만 이렇게 가볍게 약간 트리밍한다 느낌으로. 그 대신 앞머리 느낌 시스룩은 수술 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아예 없어질 수가 있어요. 머리 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핀 다음에 끝에만 살짝 연결, 요 정도 느낌으로만 살짝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이런 롤 마실 때 실수하는 부분이 섹션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고 머리가 안 예쁘거든요. 항상 볼륨은 90도 느낌에서 앞에서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볼륨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시면서 꼭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시스룩 느낌에서 사이드뱅까지 연결하는 스타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